에피소드는 또 상당히 많은 코드들이 좀 추가됐어요. 유저 인터페이스를 추가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이번 에피소드의 소스 코드는 edit pulse new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이겁니다. 요거 요 부분이에요. edit pulse new라고 하는 이름으로 git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뀐 부분이 뭐냐니까 localhost 5001번 현재 우리 5001번 저는 5001번으로 지정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ulse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pulse라는 게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new라고 하는 new 새로운 그러니까 폴과 옵션을 추가하는 게 new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타이틀 옵션 해서 create 누를 수 있다 구성을 했어요. 물론 지금 현재 create 아무것도 안 넣었으니까 아무것도 또 에러가 메시지가 뜰 수밖에 없죠. 만약에 우리가 이 어떤 타이틀을 넣고 그리고 옵션을 separated by comma로 나눠서 옵션을 추가를 하면은 그 옵션만큼 추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소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뭐 이렇게 뭐가 많이 떠 있네. 에러가 많이 떠 있죠. 자, 다시 일단 Phoenix New 해서 새로운 버전을 돌려놓죠. Phoenix 서버입니다. 바뀐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보시면은 이제 폴 컨트롤러 컨트롤러에서 폴 컨트롤러의 인덱스는 이전 에피소드에 있던 거죠. 거기에 new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죠? new에서 bot의 new poll을 호출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new를 호출하는 것이 라우터에 지정이 되어 있죠. 당연히 라우터 보시면은 이렇게 자 pulse에서 pulse controller create와 pulse new pulse controller new 두 개 get 하나와 post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지금 이번에 서로 추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얘 두 개가 하는 역할이 뭔지 같이 보도록 하죠. pulse new pulse in 다시 폴 컨트롤러 봤을 때 new를 폴 컨트롤러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걸 주소창에다가 그냥 입력을 했었잖아요. 주소창에다가 new를 입력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주소창이 아니라 버튼을 하나 클릭하면은 이렇게 페이지 주소 스트링이 바뀌도록 해서 이 페이지가 굴러 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해야 되겠죠. 일단 하드코딩을 한 겁니다. 해서 bot new poll, bot의 new poll을 호출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죠. bot의 new poll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poll change set 해서 poll 이렇게 아기먼트를 쓴다고 하고 있죠. 이 poll과 change set은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서 poll의 change set을 호출한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뭐 자연스럽죠. 우리가 이전에 봤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컨트롤러 다시 돌아왔을 때 밑에 이제 create 부분입니다. create가 이제 호출되는 시점. 그죠? create가 호출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에러 메시지가 막 떠 있어요. 요런 데서 get static에서 요것을 벌써 phoenix route no route error가 떠 있는데 요걸 제가 잡아보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만 요걸 못 잡았어요. 다른 에러들은 다 잡았는데 요것만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코드가 책에서 지금 참조하고 있는 코드예요. 책에서 참조하고 있는 코드가 이게 나온 지가 한 2년쯤 지난 코드라서 지금 버전, 지금의 피닉스나 엘릭스 버전하고 좀 안 맞아요. 안 맞아서 이런 에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코드가 옛날 버전의 그러니까 depth 부분 어디 있나요? mix 이게 어디로 갔나요? 여기 있군요. mix ex에서 dependency가 지금 현재 엘릭스 1.5이고 phoenix 버전이 이렇게 phoenix 1.4.11 버전을 두고 있어요. 만약 이걸 1.3 버전으로 하면 이상이 없이 동작을 합니다. 1.3 버전으로 했을 때는 이 책에 있던 코드를 그대로 에러 없이 돌릴 수 있는데 1.4 버전에서는 에러 메시지가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1.4 버전하고 1.3 버전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잡으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에러를 남겨두었습니다. 다른 부분들 예를 들어서 책에 있는 소스 코드들 중에서
상당 부분은 좀 수정을 해야 돼요. 수정을 해야지 이게 제대로 동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코드들 있죠. 밑에 어떤 게 있나요? 블리로드 조금 더 내려와서 보시면은 어디 있는지 안 보이네. 아마 다음 페이지쯤에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같이 보죠. 어쨌거나 지금 웬만하면 지금 새로운 버전 1.4.11에 동작할 수 있도록 코드의 버그를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잡아나가고 있는데 지금 1.4.11 버전에서 요 스태틱을 요 폴더에 지금 보시면은 색깔이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피닉스가 이 폴더를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죠? 원래 이걸 인식하더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엔드포인트 이 부분인데 이 부분입니다. 스태틱 인식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걸 제대로 여기서 스태틱을 못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스태틱을 넣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바꿔보기도 했습니다만 제대로 못 받아요. 그래서 일단은 뒀습니다. 나중에 요 버그 그러니까 스테이틱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이 부분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돌리더라도 저처럼 똑같은 에러 메시지가 뜰 텐데 이 에러 메시지가 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테이틱 JS FJS 이걸 지금 못 읽어드리고 있는데 이걸 잡힌 왜못 잡아 못 읽어드리는지 그 이유를 나중에 분석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에러를 그대로 냅뒀습니다. 간단하게 이걸 치유하는 방식은 이거 피닉스를 1.4 버전이 아니라 1.3 버전으로 돌리면은 이런 에러 메시지는 없어집니다. 자, 어쨌거나 그렇게 하고 폴 컨트롤러에 다시 돌아와서 크레이트 부분을 보시면은 크레이트입니다. 크레이트에서 컨 이러한 뭔가를 던지고 있죠. 그리고 얘를 크레이트를 어딘가에서 호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폴 컨트롤러를 호출하는 지점, 그 지점도 이따가 한번 보죠. 폴 컨트롤러의 크레이트. 여기는 라우트에서 라우트 들어가시면은 크리에이트로 호출하는 지점이 어디로 되어 있나요? 폴스죠. 주소가 폴스로 갔을 때 크리에이트가 호출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소 웹 브라우저에서 여기 폴스 이 부분이죠. 뉴 없이 폴스를 이렇게 입력했을 때 여기에 나타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과정을 좀 볼게요. 보시면은 폴 컨트롤러에서 여기 호출되었죠. 호출되고 컨 전달되고 항상 컨이 전달되어서 컨이 리턴됩니다. 그죠? 이거는 뭐 골격분 말씀드린 거예요. 컨이 들어가서 컨이 나오는 거. 모든 펑션이 컨이 들어가서 컨이 나오도록 컨트롤러는 다 그래요. 컨트롤러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른 펑션들도 다른 모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규먼트로서 이제 폴과 옵션이 전달되도록 구성이 돼 있어요. 그죠? 폴과 옵션. 이 크리에이트를 호출할 때 폴과 옵션을 전달을 하고 그리고 이 폴과 옵션을 불러오는 데가 어디냐니까 요게 크리에이트에서 이제 크리에이트로 들어갈게요. 뉴로 들어가죠. 뉴 들어갔을 때 요렇게 되면 타이틀 요 부분이 폴이에요. 그죠? 뉴폴 그리고 옵션이 여기 들어가도록 돼 있죠. 그래서 타이틀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오고 옵션에서도 데이터를 화면에서 불러왔어. 그래서 여기 있는 createCon의 아규먼트로 전달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럼 누가 여기다 이런 데이터를 주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밑에 쭉 내려서 보시면은, 여기인가요? 템플릿이 있고, 그리고 요 index.html, new.html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요게 폼이에요. 이 폼을 통해서 방금 봤던 컨트롤러의 create 펑션에 전달될 아규먼트를 읽어드리는 거예요. 읽어들어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나중에 좀더 깊이 있게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상당히 생소한 문법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러한 방식이죠. 테이블을 만드는 엘릭스 문법입니다. 피닉스 문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받아서 일단은 옵션은 스플릿 옵션 이렇게 콤마로 옵션을 나누도록 구성을 했어요. 왜냐니까 지금 우리 옵션을 여러 개를 넣을 수 있도록 구성했단 말이에요. separated by 콤마에서 콤마로 옵션을 여러 개 분리해서 여러 개 옵션을 넣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해뒀어요.
이따가 여기 실제로 한번 넣어서 동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하면은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해서 이제 옵션을 나누고, 그죠? 그런 다음에 both create poll with options에서 polls param, polls param입니다. 얘와 그리고 split options, 그냥 옵션 받았던 것을 split option으로 바꿔서 이렇게 던져주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both create poll with options로 써야겠죠. 여기 있는 both create poll with options, 그죠? 이 poll과 option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을 옵션은 지금 현재 여러 개의 옵션이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죠? 일단 폴부터 만들고, 폴을 만들고 옵션들은 여러 개의 옵션을 하나씩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나누는 것이 크리에이트 옵션입니다. 크리에이트 옵션 밑에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어디 있죠? 크리에이트 옵션즈 아니네, 밑에 있죠? 크리에이트 옵션즈. 그래서 인암 맵에서 옵션들 각각에 대해서 이걸 호출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옵션 각각에 대해서 크리에이트 옵션을 호출하도록 구성했죠. 그죠? 여러 개의 옵션들을 하나씩 나눈 겁니다. 그래서 나눠진 하나의 옵션을 이렇게 옵션 체인지 셋 호출하고자, 그죠? 그리고 크리에이트 폴도 볼까요? 크리에이트 폴도 마찬가지 폴 체인지 셋 리포 인서트. 그러니까 요것과 이 펑션과 여기 있는 이 펑션은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 살펴봤던 것이고, 요게 새로운 펑션 옵션, 새로운 펑션이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한 이유는 옵션이 복수형입니다. 현재 그죠? 복수형이니까 이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리턴하는 것은 펄만 리턴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옵션은 만들어서 이걸 쓰지도 않고 그냥 버릴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 옵션도 쓰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펄만 리턴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리턴된 펄이 어디로 가나요? 여기로 오겠죠. 그렇죠? 여기서 펄이 리턴되면 이 펄을 지금 밑에 여기서는 좀 써놓고 있는 게 딱히 없어요. 또 그래서 펄 created successfully 되어 있고 redirect root poll pass 에서 con index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네, poll pass에서 con가 index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원래 저기 교재에는 root가 없이 이렇게 poll pass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전의 문법이에요. 근데 지금 Phoenix 1.4에서는 이렇게 root를 넣어줘야 됩니다. 이 root는 어디서 넣느냐니까 이게 좀 복잡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에피소드 하나를 통째로 할당을 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폴 컨트롤러가 동작을 하고, 그죠? 그리고 폴 컨트롤러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부분이죠. 폴 컨트롤러와 여기 밑에 있는 요 폴의 인덱스 HTML 그리고 new HTML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되어서 인덱스 유저 인터페이스를 담당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요 인덱스를 호출하거나 혹은 new HTML, 그죠? new HTML 호출하거나 해서 유저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고, 비즈니스 로직 부분, 실제로 로직은 이렇게 bot 모듈입니다. bot 모듈에 이렇게 쭉 다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 펑션들이 여기 bot에 들어오고, 지금 보시면 디렉토리가 다 달라요. bot 디렉토리와 bosher 디렉토리와 bosher web이잖아요. 보셜 웹 두 가지로 있는데, 보셜 디렉토리 속에 보츠 속에 옵션 폴이 있고, 이 보츠는 뭐 여기 있어도 되고 아니면 보츠 안에 들어가 있어도 되고 어디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름은 그냥 이렇게 보셜 보츠로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 이름을 찾아오니까 디렉토리는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위치는 밖에 있어도 되고. 그러니까 피닉스가 신경 쓰는 거는 요 이름이 중요한 거지 얘가 실제 어디에 위치하느냐는 별 중요하지가 않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셜이라고 하는 부분에 비즈니스 로직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보셜 웹은 이제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큰 줄그래요. 유저 인터페이스 관련되는 기능들은 이렇게 컨트롤러에 들어가게 되고, 그죠?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고 제어하는 부분들은 다 이 보셜 디렉토리 여기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보셜 디렉토리 중에서도 이 보츠와 옵션과 폴 이 세 가지가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조작하고 제어하고 업데이트하는 기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능별로 보츠에 들어가 있는 펑션들과 그리고 여기 폴 컨트롤러에 있는 펑션들, 이 두 가지 펑션들을 잘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폴 컨트롤러에 있는 펑션들을 호출하는 것은 라우트예요. 그죠? 라우트가 다루고 있는 이런 패스들은 다 컨트롤러에 다 들어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라우트와 컨트롤러가 서로 하나의 세트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죠? 라우트에 있는 여기에 여기 있는 이 보셜 보츠에 있는 이런 보츠나 뭐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펑션이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 점을 잘 보고 여기 있는 코드들을 면밀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실제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상당히 좀 깊이 있는 주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다루고, 그리고 마찬가지 또 테이블을 만드는 거, 실제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어디였나요? 여기에 폴의 뉴 HTML이잖아요. 이 뉴 HTML 이것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나눠서 각각 하나씩 에피소드로서 진행하겠습니다.